저희가 섹터 118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메뉴가 있고요. 시그니처 칵테일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안에 보면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있어요. 오늘이 일요일인데. 예, 시그니처 칵테일 중에서도 무알콜도 가능하고요. 옷을 걸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요. 디제이 모습 같네요. 이태원에 있는 섹터 118이네요. 네. 네, 텔리로 모든 메뉴들을 볼 수가 있어요. 보면 뭐 치킨이라든가 소스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좀 다양하죠. 핸드릭스 세트 이런 것도 있고요. 보드가 세트들이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니까 가격도 저렴한데요. 이제 메뉴를 담으면 돼요. 여기 저는 논알콜로 주문했는데요. 이게 뭐죠? 이건 골든메달리스트고요. 네. 이게 상큼한 스무디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거는 선샤인인데 좀 달달하죠. 아, 네. 잘 섞어서 드시면 되세요. 아, 예. 자, 논알콜로 주문할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좋은데요. 네, 지금 여기가 어두워서 지금 모양이 잘 안 보여요. 이리로 옮길게요. 예쁘죠? 플래츠 나오고요. 자, 골든 메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팁 같은 게 올라갔는데 민트까지 있고요. 색이 상당히 예뻐요. 그리고 요거는 선샤인인데요. 선샤인 같은 경우에는 색의 변화가 있죠. 선샤인이니까. 자, 골든 메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파인애플 칩에다가 애플 민트가 올라가요. 이게 꼭 스무디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맛있겠죠? 그리고 선샤인 같은 경우에는 로즈마리에다가 레몬이 올라갔어요. 상큼하고 달달하고.
되어 있고요. 전문 바텐더가 만들어주는 다양한 칵테일에다가 세트 메뉴들도 매력적이에요. 자, 다른 곳에서는 볼 수가 없는 단감 프로슈토인데요. 단감 위에다가 프로슈토, 그리고 새싹, 그라나 파다노 치즈에다가 슈거 파우더를 올렸어요. 이게 단감 프로슈토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가 없는 그런 메뉴라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 단감 프로슈토 같은 경우에 단감을 사용한 이유가 숙취 해소에 좋다라고 해요.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은 요거를 주문해서 같이 먹어도 상당히 좋겠어요. 기대가 되네요. 단감 프로슈토 먹어볼게요. 단감 저는 올해 처음 먹는데요. 프로슈토하고 같이 매우니까 게다가 치즈에 짭짤하고 고소한 맛에다가 슈거 파우더를 올려서 단맛까지 끌어올렸어요. 거기에 상큼한 새싹 채소까지 올라가니까 상당히 맛이 조화롭고 단짠단짠이 제대로 표현될 것 같아요. 아삭아삭하고요. 자, 섹터 118의 시크릿 가든이라는 칵테일인데요. 엄청나게 근사한데요. 예뻐요.